네. 그 고령 임신이란 35세 이상의 임산부를 의미를 하는데, 이렇게 산모가 연령이 높아져서 임신을 하게 되면, 먼저 그 산모가 갖고 있는 내외과적인 질환, 즉, 임신성 고혈압이라든지 임신성 당뇨,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고령 산모는 자궁 근종에 있을 확률이 높아서 난산의 위험이 따르기 쉽습니다. 또한 선천성 기형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산부인과적으로는 이런 고령 산모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2000년대에 비해서 현재 2012년에 3배 이상의 고령 산모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훨씬 더그 초산의 연령이 높아져 있고 또 고령 산모도 역시 그 빈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조산이란 그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이 되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임신성 고혈압이란 산모가 임신 중에 그 혈압이 140에 90mmHg 이상 증가하면서 산모의 몸이 붓고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또한 다태아라는 거는 단태아가 아닌 그 쌍둥이 임신, 즉, 두명 이상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첫 번째 아기가 조산인 경우 두 번째 아기 조산일 확률은 1.7%, 1.7배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둘째가 조산인 경우 세 번째 아기가 조산일 확률은 3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산 산모가 오게 되면 우선 질경을 통해서 양수가 흐르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대개에 있는 분비물을 통해서 면봉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면봉을 해서 지대개에 있는 분비물을 채취를 해서 태아 파이브로넥틴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태아 파이브로넥틴 검사는 원래 질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단백질인데 이것이 있게 되면 조산의 위험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태아 파이브로넥틴 검사가 유용하게 조산의 팝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산의 치료법은 먼저 조기진통을 억제하는 조기진통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산모가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고 아기의 폐성숙을 위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궁경관 무력증이 있는 산모의 경우에는 맥도날드 수술이나 시로드카 수술 같은 것을 시행하라는 수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산부인과 모체태아의학회에서 시행한 그런 치료 방법 하고 예방적인 방법으로는 그 빅토리아 연구라고 해서 산모가 그 임신 중에 임신 16주경에 자궁경부의 길이가 2.5cm 이하로 짧거나 그 다음에 조산의 기항력이 한번 이상 있는 사람의 경우에 프로지스테론 질정을 투여를 하거나 프로지스테론 근육주사를 시행을 하여 예방적인 치료를 시행해서 전국의 다기관 연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